팬데믹이 전 세계의 시간을 멈췄던 2021년 주춤했던 음악 시장에 깜짝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17소녀 그리고 이 소녀가 내놓은 애절한 발라드는 전 세계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았죠. 혜성처럼 등장했던 특급 신인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열며 자신만의 단단한 행성을 만들어갑니다. 편견을 깨버린 20살의 성장일기 오늘의 팝시크릿 올리비아 로드리고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던 끼 많은 아이 거침없이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부르던 올리비아는 일찌감치 엔터테이너를 꿈꿨습니다. 4살 때부터 보컬과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보컬 선생님의 권유로 각종 탤런트 쇼나 지역 컨테스트 무대에 오르기도 했죠. 컨트리 음악과 밴드 사운드를 좋아하던 올리비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에 푹 빠졌습니다. 게다가 직접 곡을 쓰고 부르는 테일러는 올리비아의 영감이자 아이돌 그 자체였는데요. 후에 인터뷰에서 올리비아는 테일러를 보며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키웠다고도 밝혔죠. 노래도 노래였지만 보컬 선생님은 올리비아의 표현력을 눈여겨봤습니다. 올리비아에게 연기 레슨을 받아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연기는 올리비아의 관심사 밖이었지만 막상 레슨을 받아보니 점점 흥미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집에서 LA를 왕복하며 수십 번의 오디션을 받고 매번 고배를 마시길 수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올리비아는 끝내 주인공 자리를 꿰찼습니다. 12살이 되던 2015년 An American Girl이라는 비디오 무비에서 주인공 그레이스 토마스 역을 맡게 되었죠. 배우로서 필모그래피를 열게 된 올리비아는 본격적인 커리어를 위해 LA로 향합니다. 그리고 2016년 올리비아는 디즈니의 코미디 시리즈 핵꿀잼 빗잘박에 출연하며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갔죠. 수준급의 노래와 연기, 여기에 배역을 위해 기타를 독학한 올리비아의 노력까지 이에 감동을 받은 디즈니는 올리비아에게 또 하나의 드라마를 맡기게 되는데요. 스타들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하이스쿨 뮤지컬의 드라마 버전 하이스쿨 뮤지컬 뮤지컬 시리즈의 주연을 맡게 된 올리비아 로드리고 인기 드라마답게 올리비아의 팬덤은 급속도로 늘었고 특히 10대 여학생들의 무한한 지지를 받게 되었죠. 자신의 우상이자 멘토인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늘 일기장에 글을 적으며 곡을 써왔던 올리비아 그리고 SNS에 올린 짧은 자작곡들은 디즈니의 눈길을 다시 한번 끌었습니다. Your hand on my leg under the oil paint and sky wind blowing through our hair on the 405 traffic's at a standstill it's LA what you expect we're listening to Zeppelin you're kissing my neck you cradle me in your arms in the dark in the back we're looking at the stars the moon's the Cheshire cat and your parents 디즈니는 올리비아의 송라이팅 능력을 보고 드라마에 삽입될 자작곡 하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던 올리비아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오롯이 혼자서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기 시작했죠.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부르는 자작곡 당연히 10대 팬덤은 열광했고 이에 힘입어 빌보드 핫100 차트에선 92위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인기를 얻은 디즈니 출신 스타들은 디즈니 산하의 할리우드 레코드와 계약을 맺으며 가수 커리어를 시작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미래를 그린 올리비아는 뮤지션으로의 커리어를 확장시켜줄 개펜 레코드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전례를 따르지 않은 남다른 행보 그리고 이 결정은 탁월한 선택임에 틀림이 없었죠.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Cause you were so excited for me to finally drive up to your house. But today I drove through the suburbs, crying cause you weren't around. 2020년 7월 13일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일기장. 첫 줄에 쓰인 문장은 전 세계를 매료시킨 노래의 첫 구절이 되었습니다. 짧고 자극적인 음악들의 포화 속에서 과연 이 4분짜리 묵직한 발라드는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And all my friends are tired of hearing how much I miss you, but I kinda feel sorry for them, cause they'll never know you the way that I do. Yet today I drove through the suburbs. Home to you. 먼저 내가 직접 겪은 경험담 같은 가사입니다. 운전면허를 땄지만 태워줄 사람이 떠나버렸다는 가슴 아픈 내용. 이는 10대 리스너들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잡은 운전대의 설렘이 절망으로 물드는 상황. 일찍이 운전대를 잡는 영미권 10대들에겐 누구나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이야기였죠. 또 이 곡의 가사는 실제 올리비아 이야기라는 추측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가십이 퍼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죠. 두 번째는 바로 소셜미디어의 힘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노래는 10대들의 깊은 공감을 사며 입소문을 탔는데요. 쇼폰 플랫폼의 주 소비층인 10대를 중심으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관련 콘텐츠가 줄을 이었습니다. 커버 영상은 물론이고 노래 가사를 나의 이야기로 승화시킨 영상들까지 발매 당시 틱톡에서 7억 개가 넘는 콘텐츠가 쏟아지며 그야말로 올리비아 로드리고 열풍이 불게 되었죠. 여기에 기존 유명 아티스트들까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와 올리비아를 SNS에 언급하면서 유명세를 얻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올리비아의 아이돌 테일러 스위프트의 서포트였습니다. 올리비아는 테일러의 노래들을 커버하거나 자신이 스위프트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테일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전해왔는데요. 그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미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테일러의 바로 뒤에 올랐을 때 올리비아는 이를 SNS에 올리며 감격을 금치 못했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랑스럽다는 멘션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꿈과 함께 나란히 선 것도 모자라 직접 축하 인사까지 받은 올리비아는 감격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기도 했죠. 두터운 팬덤을 지닌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개 지원 사격, 이때를 기점으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의 스트리밍 수치가 폭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슈퍼루키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는 2021년 시작부터 판도를 뒤엎었습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빌보드 핫100 차트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모두 핫샷 데뷔를 기록, 이후 각각 8주 연속 1위와 9주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루키로서는 기념비적인 업적들을 세우게 되었죠. 노래 하나로 전 세계를 뒤흔든 17소녀, 하지만 이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I guess you didn't mean what you wrote in that song about me. Cause you said forever, now I drive alone past your street. All I did was try my best. This the kind of things I get. I'm relentlessly obsessed. They say these are the golden years, but I wish I could disappear. Ego crushes so severe. God, it's brutal out here. 성장기의 불안과 혼란, 이제 막 세상을 피부로 느껴가는 10대의 감정은 순수하지만 때론 거칠고 솔직하지만 때론 유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갈팡질팡한 감정들을 과감히 드러냈죠. 바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데뷔 앨범 사워입니다. 우상 테일러 스위프트의 데뷔 앨범이 그랬듯 올리비아 역시 데뷔 앨범을 모두 자작곡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여느 하이틴 스타들의 전형인 발랄하고 순진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 나이 때만 느낄 수 있는 어질러진 감정들, 사랑과 우울, 불안감과 걱정을 직설적인 언어로 옮겼습니다. 수록곡 절반 이상의 욕설이 포함된 것도 기존 하이틴 스타이틀을 깨버린 행보였죠. 앨범 제목처럼 주제는 이별과 씁쓸함으로 묶여있지만 11개 트랙은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앨범 트랙리스트를 확정짓기 5일 전 즉흥적으로 만든 노래 브루탈은 아이러니하게도 앨범의 문을 여는 트랙이 됐습니다. 잔잔한 반주 위로 흐르는 날카로운 저격, 사랑하던 사람의 배신을 노래하는 트레이터는 앨범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본격적인 서막을 알립니다. You betrayed me. 반환점인 5번 트랙 데자뷰에선 새로운 인연을 만난 전 남자친구에게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고 있죠.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으며 팝펑크의 부활을 알렸던 굿포유에선 파이팅 감성의 광기 한 스푼을 첨가했습니다. 어른의 시선에서 만든 10대의 노래가 아닌 진짜 10대 소녀가 만든 10대의 이야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1,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깊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는데요. 어리숙한 철부지라며 10대들의 감정을 매도하던 어른들, 이에 올리비아는 대신해서 꾸밈없는 솔직함으로 통쾌한 반격을 날렸습니다. 올리비아는 이번 앨범으로 소녀들이 자유롭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죠. 미래를 이끌어갈 팝스타의 등장 싸워, 빌보드 앨범 차트와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모두 1위를 기록했고 2021년 스포티파이에선 가장 많이 재생된 앨범이 되었죠. 무엇보다 이 열매는 다음에 그래미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생애 단 한 번뿐이라는 신인상과 함께 총 3개 트로피를 가져가면서 데뷔 1년 만에 팝신의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죠. 유행의 중심에 서 있던 18의 올리비아 로드리고, 하지만 단시간에 유명세를 가져다 줄 자극적인 노래 대신 순수 음악만을 내세운 전공법을 구사하며 진정한 아티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Baby, I'm too emotional, but like 올리비아의 꿈은 현실이 되었지만 슈퍼루키들이 을에 겪는 신고식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포모어 징크스를 언급하며 차기작에 대한 불신을 표했고, 1집의 성공은 디즈니스타의 행운에 불과하다며 안이꼬운 시선들을 드러냈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판과 가십들, 하지만 올리비아는 묵묵히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1집 이후 2년의 공백 동안 새 앨범 작업에 몰두했고, 사회 문제엔 목소리를 높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죠. 길었던 숨고르기를 지나 지난 6월 올리비아는 컴백 싱글 뱀파이어를 공개했습니다. 슈퍼스타의 삶이 된 이후 직접 겪었던 상처들을 나열하며 분노 가득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Cause I've made some real big mistakes, but you make the worst one look fine. I should have known it was strange. You only come out at night. I used to think I was smart, but you made me look so naive. The way you sold me for parts, you sunk your teeth into me. Fame fucker, bleeding me dry like a goddamn vampire. 기나긴 공백에 사람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올리비아는 1집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뱀파이어는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로 데뷔했고, 지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와 굿포유에 이어 커리어 통산 세 번째 1위를 거머쥐었는데요.
이로써 올리비아는 빌보드 역사상 최초로 정규 1집과 2집의 리드 싱글을 모두 1위에 올려놓은 아티스트가 되었고 3곡의 싱글을 모두 발매 첫 주 1위에 올린 최연소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또 발매일에는 무려 글로벌 스포티파이 1000만 회에 달하는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 글로벌 스포티파이 차트 1위를 거머쥐는 등 명백한 증거로 자신의 위치를 증명했죠. 뱀파이어의 가사처럼 올리비아는 슈퍼스타가 된 이후 갖가지 상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걸음삼아 한층 더 단단해진 20살의 올리비아로 드리고 부담과 압박감을 극복하고 되려 두둑한 배짱으로 무장했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두 번째 페이지 2집 거츠는 앨범 제목 그대로 자신감 넘치는 배짱을 드러냅니다. 완벽한 성숙을 이루지 않은 과도기의 성장일기를 과감하게 녹여냈죠. 1집이 10대의 사랑을 노래했으니 다음은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올리비아는 이 공식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성장통을 겪으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당당하게 노래하죠. 미디어가 강요하는 여성들의 이상적 프레임, 올리비아는 보란듯이 이를 비꼬며 강렬한 시작을 선보입니다. TV에서도 사랑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남친에게 향하는 발걸음은 발칙하면서 유쾌하기도 하죠. Fuck it, it's fine. Yes, I know that he's my ex. We can't do me what we couldn't. I only see him as a friend. Biggest lie I ever said. Oh, yes, I know that he's my ex. We can't do me what we couldn't. I only see him as a friend. Just tricked him, fell into his bed. 애증의 상대를 향한 오락가락한 마음, 상충하는 내면의 수많은 목소리는 여러 명의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통해 들을 수 있죠. 성장통에 수반되는 실수는 창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몸으로 부딪히며 깨닫고 스스로 배우는 시간을 겪기 때문인데요. 올리비아는 가수로 데뷔했던 18살부터 2집이 완성되는 20살까지 그 사이 10년은 성장한 느낌을 받았다며 격변과 실수투성이의 시기였지만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데뷔작의 성공을 이어가려면 때론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올리비아는 초조해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직한 문법은 다시 한번 대중들을 사로잡았는데요. 발매 당일 글로벌 스포티파이 6천만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역대 여성 아티스트 중 10번째의 기록을 세웠고 애플 뮤직에서는 80개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슈퍼스타의 위상을 입증. 여기에 전작보다 높은 앨범 판매량은 물론 빌보드 앨범 차트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는 또 한 번의 정상을 거머쥐었죠. 특히 유명 매거진 NME와 롤링스톤스에서는 이 집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무려 만점에 달하는 리뷰를 선사했습니다. 반짝하고 말 거라는 세간의 의심을 넘어 계속해서 빛나는 별이 된 순간이었죠. 디즈니 출신 스타라는 선입견과 신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소포모어 징크스, 치기 어린 음악의 한계라는 지적을 모두 깨버리고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자신만의 입지를 확실히 굳혔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기 시작한 이 슈퍼스타의 나이는 이제 고작 20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자신감 넘치는 출발만큼은 산뜻하게 느껴지죠.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나 당당히 자신만의 길을 걷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될지 이제 갓 20살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시죠.